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이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MBC발 대통령실 관계자의 인터뷰가 나오면서 판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 적 없다라고 일관성 있게 거짓말로 일관을 하더니 포위망이 좁혀오자 작전을 바꿔 잔기술을 부려 빠져나가려는 그런 전략으로 바꾼 것이죠. 이에 민주당의 이해식 의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VIP 경로설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어제 MBC는 윤석열이 최혜병 사건 관련해 두 차례에 관여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로 보도를 했다. 한 번은 장병 사망 사고에 대한 질책이고 또 한 번은 왜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냐며 바로 잡아라 라는 지시였다고 한다. 이 발언의 진실이라면 대통령이 최혜병 사건 조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지금까지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개입한 적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그러나 공처수사가 본격화되고 재판에서 전화 통화 기록이 공개가 되면서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이 최혜병 사건에 개입한 것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방법으로 전환을 한 것 같다. 이른바 법기술을 동원하려는 것 말이다. 궁지에 몰린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것이 질책과 업무 지도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야단도 치고 업무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위법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다. 정말 옹색하기 그지없다. 대통령은 수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없다. 법무부 장관도 서면으로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 말장난으로 국정 시스템을 어지럽히면 안 된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려고 하지 마라. 국민은 군 장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여 정의를 실현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오후 3시 서울역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 대회를 개최한다. 국민의 참여와 투쟁을 광범위하게 조직하여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한 최병특검법 반드시 통과시켜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고작 생각해낸 것이 법기술이랍시고 질책이고 업무 지도였다라는 정말 바보 같은 논리를 만든 것이 오히려 자충수를 넣었다고 봐야죠. 자, 그리고 또 이종섭에게 세 차례나 전화를 건 것은 연결이 불완전해서 그런 것이고 실제 통화는 한 차례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변명이라고 내놓는 것마다 어쩌면 그렇게 이해 안 가는 변명만 내려놓을까요? 이에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박지영의 한판 승부에서 아주 시원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참 이상한 해명이다. 납득이 안 가는 해명이다. 이게 우연히 여러 번 겹쳤는데 그게 별로 설득력이 없으면 되게 비겁한 변명같이 들리지 않냐. 예를 들면 출근할 때 3시간이 늦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교통사고가 도로에 났고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으며 갑자기 위급한 환자를 만나서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늦었다. 이런 거 약간 좀 납득이 안 되지 않냐. 비슷한 상황이라고 본다. 이거 통화기록 보고 저는 사실 국민들 머리 위에 있는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오전 11시경 해병대 수사단이 이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을 했는데 12시 7분에 윤석열이 이종섭한테 전화를 하지 않았냐. 그리고 한 4분 정도 통화를 한다. 그리고 12시 12분에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5분이 지나지 않아서 이종섭이 차관한테 전화를 해서 박정은 수사단장 조치하라, 인사 조치하라 지시를 했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예컨대 제가 어떤 직장에 다니는데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다. 업무상 지시가 있었겠죠. 그런데 전화를 끊었다. 그 다음에 바로 전화하는 대상이 누구겠냐? 아내겠냐? 고등학교 동창이겠냐? 그 업무 지시 받은 것을 이행하는 전화를 하는 게 당연히 상식적이지 않냐? 5분 안에 전화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된 지시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그냥 초등학생들도 의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이고 그 대통령과의 통화가 있고 나서 첫 번째 전화가 끝나고 한 30분쯤 있다가 박정은 수사단장이 집무실로 호출받아 보직 해임이다. 통보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연에 우연에 우연히 겹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좀 말이 되지 않고 전화가 불안정해서 세 번 통화했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세 통화 중에 앞부분에 두 통화가 짧아야 한다. 불안정하다가 마지막에 통화가 돼서
용건을 전달하고 끄는 거 아니겠냐.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다. 처음에 4분, 그 다음에 13분 43초, 그 다음이 52초다. 이거 어떻게 그 해명과 일치가 되는 사실관계냐. 지금 모든 해명이 맞지가 않는다. 우즈베키스탄 방산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이종섭이 이거 전화 끊고 바로 통화하는 것은 이 방산협력과 관련된 대상자여야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지 않냐. 저는 어떠한 지시를 어떻게 내렸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직권남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국군 통수권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어떤 전결 권한이 있는 실무자 또는 결정권자인데 이제 그 결정관자의 의사나 판단에 반해서 어떤 지시를 내리는 건 그런 사례도 판례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다. 그래서 이게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주장이고 좀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소영 의원이 설명을 아주 잘해줬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때는 되지도 않은 변명으로 수사권 앞세워가며 어리버리 넘어갔었지만 이 사건은 누가 봐도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윤석열이 국힘당에서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왜 국힘당 연찬위까지 쫓아가서 어퍼컷을 날리고 지난 과거는 다 잊고 하나로 뭉치자라고 입을 털었겠습니까? 야, 나 지금 위험해. 니들이 좀 도와줘야 돼 라고 구조 요청을 한 겁니다.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그렇게 혹독한 심판을 당하고도 머릿속에는 오로지 본인과 가족 지킬 생각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어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으로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다. 소수가 몽니를 부리거나 부당하게 버틴다고 해서 끌려다니면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법대로 하겠다라고 말했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그동안 국회의 모습은 전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상적인 국회로 만들겠다. 협치를 빙자한 니들에게 더는 끌려가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오늘 국힘당의 장동혁은 국회법은 재정 당시에 여야의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그 합의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법정 시한과 다수결을 앞세워 상대를 겁박하는 것은 국회법을 완전히 오독한 것이며 그 정신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야 한다는 다수의 목리만 그만둔다면 원구성 협상은 당장 오늘이라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힘당의 목적은 오직 단 하나, 법사위 사수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법대로 모든 상임위 다 가져오면 됩니다. 복잡할 것도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발의한 특검 법안들 조속하게 통과시키고 법리적 검토 끝나면 윤석열 탄핵 추진하면 됩니다. 최근에 조중동이 사설을 이용해 계속해서 윤석열을 후려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들도 더는 윤석열하고 같이 못 가겠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탄핵 역풍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